프로축구 전북현대 김도훈이 마침내 연속 경기 득점 신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김도훈은 새천년 득점왕과 올림픽 와일드카드라는 또 다른 목표에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정충희 기자입니다. 시즌 초반 녹슬었던 황금발이 빛을 발하면서 프로축구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김도훈은 드디어 5년 만에 황선홍이 갖고 있던 연속 경기 득점 기록과 타이를 이뤘습니다. 지난 6월 17일부터 어제까지 8경기째 쉬지 않고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뭐 이왕 한 경기 남은 거 남은 경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K리그 16경기에서 12골을 터뜨린 김도훈에게 새천년 득점왕이라는 목표는 어쩌면 당연합니다. 현재 2위 안정환과는 4골 차로 득점왕 등극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팀 승리에 일단 조금이나마 힘이 될 것이며 뭐 제가 득점을 할 수 있는 올해 뭐 득점왕에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김도훈에겐 연속 득점 신기록과 득점왕보다 더 절실한 목표가 있습니다. 시드니 올림픽에서 멋진 골을 터뜨리는 것이 바로 그 소망입니다. 브라질을 무너뜨렸던 꿈 같은 기억도 있지만 김도훈은 태극 마크를 달고 강한 인상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김도훈은 바로 지금이 국가대표 2인자에서 최고의 국가대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적기라는 생각입니다. 한국 대표로 나가기 때문에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뭐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뭐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충희입니다.